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해초가 자꾸 걸리는 데가 포인트예요. 더 수심 낮긴 하지만 네. 들어옵니다. 네. 오늘 지금 붕붕 돌아다니는데 저 안동까지는 안 가고 항상 지금 포인트처럼 불이 이렇게 있는 곳에가 문효지가 항상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불의 경계면에서 보통 잘 붙어요. 아. 만약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면 불이 저면까지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던져요. 정말. 자, 이제는 언더캐스팅은 언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던지면 언더캐스팅 네. 이렇게 던져도 되고 네. 이렇게 던져도 되고 제가 버트캐스팅을 알려드릴게요. 버트캐스팅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편해요. 조금 비키시면 버트캐스팅은 줄은 한 이 정도 네. 하시고 줄을 당겼다가 바닥에서 바람이 많이 불 적에는 줄 일자로 잡아놓고 네. 일단은 줄 잡아놓고 쿨링하고 캐스팅은 오버 캐스팅 또는 숄더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 언더 캐스팅, 지금처럼 버트 캐스팅. 네. 근데 버트 캐스팅은 저도 일본 영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 줄을 감으면서 던지더라고요. 많이 나갈까 했는데 이게 숙달이 되면 네.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아, 그래. 숙달이 되면. 근데 처음에는 확실히 적게 나가요. 네. 편한 거는 드랙을 그리고 레깅 할 적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람마다 다른데 네. 장기로 이렇게 좀 많은 횟수를 이렇게 칠 적에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네. 이거를 아주 큐대 잡듯이 네. 큐대 잡듯이 이렇게 잡혀서 네. 요 면으로 이렇게 들어준다. 네. 자, 윤주임이 한번 스태프분이 한번 해보자고 역시였네요. 제일 작다고 지난번 한번 네. 한번 본인 낚싯대 에깅이 던지고 나서는 거의 이걸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야 우리 꽉 이렇게 안 줘요. 해보시는 게 거의 요 힘으로 한다고 해요. 요걸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감각을 못 때려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지. 아니 흔들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죠. 요걸로만 스냅으로만 흔들면 안 돼. 한번 저희 스태프분 중에 한 명이 한번 네. 이전에 한번 쳐볼게요. 버트캐스팅 나가면 이 정도 해놓으시고 버트캐스팅은 네. 그 바닥에 호줄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낚싯대 작살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네. 음성이 들릴까요? 네. 줄 정렬하는 게 지금 포인트네. 그리고 줄이 네. 줄을 던지실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걸 라이트 때를 써도 되지만 네. 헤비 때를 쓰더라도 지금처럼 줄 이렇게 늘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액션이 작게 먹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낚싯대를 뭐 미디엄 대를 써야 되냐, 미디엄 라이트를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빡대라고 해도 빡빡하더라도 지금처럼 저처럼 줄을 늘리잖아요. 뭐. 문어가 줄을 늘리면 네. 이렇게 늘리면 액션이 작게 오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애쓰지 마라.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높여 치자. 한 번을 하더라도 이래야 액션이 확실하게 떠져. 시간 난 김에 트위칭을 해보셨어요? 몰라요. 트위칭은 언제 치냐면요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얘가 수직으로 띄워서 동작을 많이 하는데 날 야골일 때 또는 개체 소리 툭툭 입질을 받을 적에는 네. 트위칭도 잘 붙어요. 사이드로. 네. 이렇게 잡으시면 똑같아요. 처음에 살짝 바닥에 사이드로.
와서 한번 액션을 봐보세요. 그러면 애기가 옆으로 이렇게 쳐지고. 낚싯대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네. 밑에다 이렇게 떨궈줘야 됩니다. 바닥까지. 최대한 낮춰줄 때까지 이렇게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자마자 지금처럼 팽팽하게 이렇게 당기면 아무래도 커브 폴링이 되니까 던지고 나면 그냥 느슨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내려앉다가 얘네들이 팽팽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정갱이들 들어왔네. 빛빛이니까 대번에. 정갱이들 보이죠 지금. 얘네들 먹고 사는 애들이라. 트위치 갈 적에는 처음에는 위로 띄우고 중충쯤 왔을 때, 중충쯤 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또 갈아치고 다시 띄우고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옆으로 치면 애기가 양옆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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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칭 한다고 하는데 트위칭을 하는 조건은 무늬 오징어가 있을 때 좀 더 섬세하게 약 올릴 때 트위칭을 하면 옆으로 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으로 치면 자꾸 쫓아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김주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거 낚싯대 한번 빌게요. 각도가 너무 위로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저는 여기 0.45예요. 지금 2년 보냈거든요. 엄청 얇아요. 네, 요 원줄이 합사가 엄청 얇죠. 그렇네요. 0.45니까 사실은 엄청 얇아요. 네. 지금 2년 거의 2년 넘었거든요.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저도 아낀다고 뒤로 감았다가 속으로 뺐다가 엄청 얇아요. 얇으면서 부드러우면서 또 매끌 약간 매끌매끌하네. 네. 수명이 다 되긴 했습니다. 0.45인데 이게 저 어떤 잊어버렸네. 요 1.75. 1.75. 예, 0.45는 1.75 정도.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치 아니면 점점 얇은 채비로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캐스팅도 그렇죠. 멀리 나오고요. 네. 요것도 저도 스냅 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던져 보시죠. 배깅도 해보셨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네. 한번 가보세요.
올려 치는 게 중요해요. 네. 3번이나 한두 번 해가지고요. 이렇게 최대한 한 계속 쳐보죠.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일단 버즈캐스트는 이렇게 드랙 나중에 풀어놓고 풀어놓으시고 합사는 색깔은 상관없죠. 아, 그래도 초보 때는 좀 밝은 색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아, 저기 딱. 눈이 보여요? 네. 맞어요? 저기 가운데? 카메라 약간. 전경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등대불이 없으면은 그 저 갖고 다니는 그 불 비치는 거 그거를 하면 좋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서귀포항, 네. 파수낭, 네. 해경배들이 있는 데가 포인트예요. 네, 네, 네. 해경배들 붙여놓고 있는데 또는 어선들. 네. 문어 포인트는 그 고등어나 이런 거 막 잡어 같은 거 그냥 막 손질해서 네. 버리는데 네. 그런 데가 문어가 잡혀도 커요. 제가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것도 거기서 잡았어요. 서귀포항에서. 그것도 2월 달에 한참 추울 때.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면 텐션을 주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대로 흘려주는 게 좋아요. 텐션을 주는 거니까 바닥까지 확실히 찍어야 됩니다. 무늬는 직각으로 내려가게요.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 돼요. 네. 그냥 바닥에서 붙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바닥에 붙을 때 처음에 바로 액션을 주지 말고 네.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좀 이따 내땡길 때 이를 살짝 이렇게 감아봐요. 그러면 네. 말랑하게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문어랑은 또 다르게. 네. 그럼 그대로 탁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왜냐면 오래 저가 이렇게 네, 오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여기를 하라고요? 네, 이 앞으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아, 그리고 아. 여기다 힘을 줘. 여기다만 이 한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네. 거들 뿐. 거들 뿐. 거들 뿐 요거로만. 그래서 손 해보죠. 손 잡으시고 처음에 당길 적에는 살짝 들어서 바닥에 띄우고 처음에는 텐션을 네, 잡고 보세요. 잡으시면. 아, 이제 바닥 됐죠. 처음에는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딸려오기만 하죠. 한 번에만 치고 차라리 기다려주고 아니면 치더라도 이렇게 차라리 놓게 됩니다.
앞에는 안 나옵니다. 조금만 낚싯대가 바닥에 닿지 않지만 조심하시고. 처음에 이제 가라앉게 냅두세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그 당구 칠 때 이렇게 큐대 잡죠. 큐대 잡듯이 요 얘로 중심을 이렇게 잡고 당구 잡듯이 큐대 잡듯이 이렇게 잡고 요거로만. 아이고 씨 너무 오래 있어서 바닥에 가. 그럴 때 또 문어가 물 수도 있어. 네, 문어가 물인데 문어가 이게 안 들어가. 내가 안 나와.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아드릴게요. 잡으세요. 처음에 더블 핸들 쓰시죠 지금. 네.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텐션을 먼저 가고 이게 텐션을 가죠. 살짝 들어서 바닥에 띄우고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얘는 그냥 잡고만 계시는 거예요. 손은 손가락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만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다섯 번 해도 상관없고 뛰기만.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왔을 때는 너무 힘을 제가 땡겨서 힘 날라오는. 그렇죠. 아유,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에깅을 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호태우에서 뒤에 여자가 있는 걸 모르고 치다가 여기 박혔대요. 네. 성형 수술 해가지고 합의를 1,300만 원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에깅 안 한다고. 정말 위험해요. 얼굴에 박히더라고요. 저도 내 낚싯대로는 요거는 잡고 요것만 이쪽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낚싯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감거든요. 이거는 잡고 있고. 네, 이건 잡고 있고. 얘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서 자동으로 액션이 이루어지게. 네. 자, 어떻게 쓰세요? 잡고. 버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해요. 이렇게 잡고 아. 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끝에 세우고 바람 보니까 그뭐 손은 항상 이렇게 네. 꽉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네. 그래서 밸런스를 이렇게 포구에 왔을 적에 요 네. 중심이 어디가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보통 여기에 왔을 때요 검지에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정말 큐대 잡듯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런 건 수심이 얕을 때 이렇게 위에 떠서 잡을 때는 이렇게 살짝 치기도 하거든요. 요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기가 힘에 받치는 게 한 번에 높게 해서 봐보세요. 이렇게 낮추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는 게 많이 위에까지 뜨거든요. 이렇게 잡고 또 기다려요. 완전히 바닥 찍을 때까지. 근데 이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비싼 애기 쓰다가 바닥에 걸리면 다 유실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랙을 풀르고 풀러놓은 상태에서 바닥을 찍더라도 처음에 줄을 이렇게 살짝 감고 이렇게 해서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하면 거의 1년에 뭐 한 4-5개도 유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뭐 3번 하느냐 4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탁탁탁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찍고 한참 걸리죠. 또 내 앞으로 많이 안 오게. 네, 내 말은 내 앞으로 많이 안 오게. 네. 근데 이거에 감는 거에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건 살짝 잡고 이렇게 올리고 얘는 빠지고 이 힘 빼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힘 빼면 그리고 줄이 길게 해서 늙어주는 게 혹시 액션이 섬세해요. 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하면 애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달려오고 저처럼 줄이 엄청 늘렸잖아요. 보시면 네. 줄을 엄청 이렇게 늘려놓고 하면 네. 한참 쳐도 아이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볼 적에는 네. 땡겨놓고 그렇죠. 이렇게 기다려놨다가 줄이 쳐지면 그러다 입질 오면 툭툭 치기도 하고 줄이 쳐질 때까지 기다려요? 네. 보통 바닥을 찍어야 돼요. 괜히 많이 하시다 보면 여기 수심을 제가 알잖아요. 보통 네.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1m 50도 안 되거든요. 가운데 해봐야. 그러면 숫자로 쉬어도 되고요. 예, 숫자로 쉬어도 되고 대충 제 아기가 지금 노말이니까 노말이면 거의 빨리 내려 4초. 한 4초 5초 되면 벌써 바닥 찍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텐션을 하고 있으면, 텐션 폴링,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네. 6, 7초 정도 걸립니다. 네. 한 2초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당길 때만 살짝 이렇게 들어서 바닥 띄우고 난 다음에 자, 하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에깅도 등바람 지는 대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시면 훨씬 멀리 캐스팅도 되고 네. 감도 좋은데, 이게 맞바람 치는 데서는 아무래도 찌낚시를 제가 한 이유가 에깅이 다 좋긴 한데 지금처럼 기다림이 아니라 계속 액션을 줘야 되는데 없으면 어차피 입진 않아요. 네. 들어와야 입진 않아요. 근데 찌낚시는 좀 편한 게 있죠. 던져놓으면 되니까 네. 기다려도 되고 조류빨이 살아날 때 무늬도 들어오니까 네. 자, 심심한 김에 이제 바닥 애기 잡는 거 보조 했는데 아 문인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면 문어 잡는 액션 궁금하신데, 문어도 문어 애기를 쓰면 더 잘 잡힐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어는 문어를 잡아먹어서 아플러플 거리는 그 파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지금처럼 다양하게 공격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애기로도 많이 잡힙니다 문어는 처음에. 예. 그래서 문어 잡을 적에는 반드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속으로 열은 천천히 있어서 기다려줘야 돼요. 문어는 막 날랑하기도 하지만 네. 스물스물 와가지고 딱 잡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간을 안 주고 땡겨버리면 그냥 놔버려요. 그렇죠. 제가 속으로 한 열 쉰 다음에 속으로 열을 쉰 다음에 열셨어요. 그럼 살짝 야. 이렇게 들어보고 말랑하면 그때는 부채고, 말랑하지 않으면 액션 좀 주고 또 내려놓고. 문어 낚시가 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문어에 미쳐가지고 정말 많이 했어요. 문어 낚시. 그러니까 문어 낚시를 더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에깅에 빠졌습니다. 에깅. 이따가 저기 들어가셔서 노말 애기가 어떤 건지 좀 가르쳤어요. 저는 아, 노말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노말하고 슈퍼 첼로하고 슈퍼 첼로. 예, 그거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써 있습니다, 애기 가게. 아, 노말 가게는 써 있는데요. 아, 나중에 빠지고 나면 나중에 각을 버리고 나면은 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슈퍼 첼로하고 첼로우는 구분하겠는데요. 노말은 어떤 게 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말은 베이직하고 같이 써 있어요. 살짝에 보면 노말 네, 또는 네. 베이직이라고 베이지, 이렇게 써 있는 네.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냥 보통 아무런 슈퍼 첼로우는 확실하게 구분이 가요. 네네. 방향 타가 있잖아요. 타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첼로우하고 노말은 사실은 크게 구분은 안 가죠. 근데 보면은 알 수는 있죠. 지금 이제 문어 한번 바닥 놓고 있는데 문어 바닥 글적에는 근데 이게 단점이 비싼 애기로는 문어 하다가 그냥 끊어놨네요. 그렇죠. 이게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문어 액션 하는 거예요. 여기도 문어가 있어요? 아 여기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보다 신창이 훨씬 많아요. 아 신창이. 아무래도 어선들이 뭐라도 손질해가지고 던져놓는 데가 아무래도 문어가 크고 많지. 여기는 생전 그 레저배들만 있으니까. 용수포고도 문어가 좀 있던데. 예, 용수도 있고 차기도 해도 있고 신창도 있고. 문어는 원래 유명한 데가 그 외도 연대포구가 유명했었어요.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없어지고 이제 바닥에서 있어서 이 정도 돼야 뜨는 거예요. 지금 한 7번 흔들었지만 실제로는 2m 정도. 아 그래요? 띄워놓고 이렇게 첫 번에 띄워놓고 감으니까 앞으로 많이 안 오는구나. 네. 애기 정리하실 때는 네. 애기 때에 따라서 애기 거는 여기 고리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안 달려있네요. 네. 이거는 드랙은 항상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당겨서
네네. 시간. 네. 아니 추우실 텐데 춥지 않으세요?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아, 요거 한번 보여드려. 요게 사모액이거든요. 네, 네. 사모액이고. 예, 요게 쉘로우입니다. 아, 예, 3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 네. 야마시타 3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요게 쉘로우예요. 쉘로우, 한번 네. 한번 보세요. 네. 제가 궁금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른 얘기 좀 가져올게요. 네, 네, 네. 맞아. 사모. 쉘로우. 쉘로우 얘기. 그냥 보시면 그 노말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게 노말이에요. 뭐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보시면 무게 자체도 이게 노말입니다. 이게 쉘로우 노말. 많이 보시다 보면 보여요. 요것도 노말. 이것도 노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재기들이 있고 이제 물이 만조가 되는 이제 무늬들이 보였을 때는 그때 쓰는 게 이런 애기. 거의 물고기에 흡수한 애기. 이런 것들은 깜깜한 데서 멀리 던지고 할 때 이런 화려한 것들은 실제로 잘 안 붙습니다. 요 앞에 낙덩어리 모양이 좀 다르네요. 네, 좀 다르기도 한데 그걸 요런 애기가 잘 날아가는 애기예요. 네, 각재기처럼 생겼잖아요. 네, 요게 잘 날아가는 애기예요. 네.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지금 이게 슈퍼쉘로우인데 네. 슈퍼쉘로우는 반드시 여기 뒤에 타가 네, 있습니다. 뒤에 타가 있죠. 타가 있죠. 네. 이렇게 반투명한 게 훨씬 잘 붙어요. 네. 이런 원색보다는 네. 무늬 오징어 할 때는 반. 근데 한치는 원색이 더 잘 붙습니다. 한치는. 네. 뭐 잘 안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꽂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땡땡땡해서 꼭 어랭이 뒤에 예. 꽁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슈퍼쉘로우는 보시면 항상 이렇게 나베 싱커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뚫렸다. 요게 슈퍼쉘로우. 예. 요거는 쉘로우. 쉘로우. 그리고 노말. 요건 노말. 노말이 아직도 구분하기가 조금. 그리고 요거는 애기 뿅뿅이라는 예. 야마시타에서 나오는 아니 이 애기 이름이 종류가 애기 뽕뽕이에요. 애기 아~ 뿅뿅. 애기 뿅뿅이라고 해요. 눈이 주걱 같은 게 달려. 예, 눈이 뒤에 달렸고. 뒤에 달렸고. 눈이 뒤에 달렸고. 애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애기왕 많죠. K 뭐 야마시타 요즘에는 저는 저것도 쓰거든요. 다트트라고 저 다이와에서 나오는 애기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나 옛날에는 자동차를 뭐 저는 저거 많이 해서 스키를 많이 탔으니까 스키 탈 적에는 뭐 최상급자는 어떤 브랜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최상급자를 다 출연하거든요. 근데 수준이 다 비슷해요. 부츠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하더라고요. 낚시도 옛날에는 최고급의 뭐 어떤 낚싯대는 최고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웬만한 회사들에서 애기도 최고급 애기가 나오고 좀 싼 게 나오는데 최고급 애기는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노말하고 쉘로우하고 슈퍼쉘로우 이렇게 세 가지만 사라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버릴 필요 없죠. 한치대 쓰면 되니까. 근데 한치대 쓰면 되긴 하는데 자, 사람이 너무 많을 적에는 30cm에 당겨놓고 네. 오히려 바로 뒤로만 갔다가 네. 이렇게 가죠. 사람이 많을 때는 네. 보통 바로 뒤에서 시내권에서는 다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테트라부터 막 보고 요즘에는 한치대는 이렇게 치면 땡겨오면 바로 옆에서 그냥 내 자리에 치더만요. 네,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내권은 제가 회수하면 제 머리로 막 던져요. 네 맞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심 낮을 때는 그리고 액션 하실 때 샤크리 할 적에 네. 사이드로도 많이 쳐보세요. 의외로 네. 사이드 많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다가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툭 하고 많이 가져가요. 수심이 깊을 때는 최대한 밑에서 위로 쭉 이렇게 올려주고 네. 이게 기다려주는 식으로 많이 하시고 수심이 얕고 다양하게 좀 공략해야겠다. 여기 지금 수심이 물이 빠져서 네. 엄청 얕잖아요. 그럴 때는 옆으로 해서 최대한 질질 끌려가서 얘네들이 노출이 되게 내 얘기가. 지금처럼 수심이 너무 낮으면 있어도 의심이 많아서 잘 안 붙습니다. 낮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트위칭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참 보이면 좋은데 나중에는 저처럼 그냥 버티캐스팅 하면 되게 편하세요. 오히려 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쭉 늘어서 그냥 던져버리면 네.
네, 옆으로, 보이네. 옆으로 보이죠, 옆으로? 네, 보여요. 툭툭. 네. 네, 횡으로 넓게 이렇게 다니. 네, 왼쪽으로 저쪽에 트위칭입니다. 트위스트 치듯이. 이쪽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들어왔대요. 얘네들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온다고 여기 살지 말고 한두 마리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양상 포인트가 차라리 지금은 저쪽으로 가서 던지면 저쪽 수심이 있으니까 지금 걸리는 그때 형들은 그래서 없고 오늘은 이것으로 강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